진짜 정말 리얼하게 눈 뜬 지 10분도 안 됐거든요. 바로 한번 국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콜라님들 안녕하세요, 웅입니다. 제 목소리가 많이 잠겼죠? 바로 제가 일어난 지 10분도 안 됐어요. 인천에 거주하는데 인천에 새벽부터 눈이 왔다고 해서 첫눈 오는 날 아침 일찍 국밥 먹으러 가볼게요. 국밥 먹으러. 아, 닫았네. 아, 여기 순대국집이 있는데 문 닫았네. 어, 여기 한번 가볼게요. 따란 따란 따 따란 따 따라단 따다다다 따란 따 따라단 따다다다. 아, 여, 아 죄송해요. 아, 예, 여기가 아니라 바로 옆 건물이네요. 사장님, 설렁탕 하나랑요, 사골 육개장 하나, 왕갈비탕 하나, 그리고 갈비찜도 되나요? 아, 매운맛으로 소짜로 하나 부탁드립니다.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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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업 해주세요. 갈비찜. 갈비찜 사이즈 업 해주세요. 갈비찜 대짜로 주세요. 네. 머리 뒤에? 어? 왜요? 어. 아, 컨셉 아니었어? 자, 이렇게 해서 아침 일찍 갈비탕, 설렁탕, 육개장, 그리고 갈비찜까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저는 설렁탕 간 안 한 것도 좋아하긴 해요. 어우, 간 딱 됐다. 추운 날 이런 떡국물 많이 먹었는데. 아, 우려가지고. 와, 여러분들, 면. 이거지. 소면 엄청 많이 넣어주셨네. 아, 이렇게 좀 담백하게 먹었으니까 김치. 고기. 저 이 소스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이 소스만 있으면 진짜 뭐든 다 찍어 먹을 수 있어요, 저는. 아, 이게 메이플, 메이플이지. 어? 단풍, 단풍. 이 메이플한 계절에 국밥. 아, 갈비찜. 갈비찜. 와. 매콤하다. 근데 달달하게 매운데요? 제가 좋아하는 맛. 약간 궁중떡볶이처럼 좀 달달하면서 짭조름하니 끝맛에 매콤. 일단 잘 쪄졌어요. 오, 진짜 맛있다. 땡초 쌈장에 딱 찍어두고
이거 한번 자극적이게 이제 저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. 워밍업 끝내줬다. 오빠 완뚝하고 이 먹는 콜라랑. 이제 육개장 달리겠습니다. 가위 여기 있구나. 저는 여러분들 육개장 좀 먹는 법이 있어서 육개장을 좀 이게 뭉텅이가 뭉쳐있으면 좀 질기거든요. 한 번에 많이 먹을 때. 그래서 좀 가위로 잘라주고 콩나물이나 이런 거. 와, 육개장이 얼큰한데 깔끔하다. 딱 삼켰을 때 그 매운 맛이 바로 사라지면서 개운해요. 육개장 완전 제 스타일이다. 저는 육개장 먹을 때 계속 매운 것보다 개운한 게 좋거든요. 이런 김치는 잘라 먹으면 안 돼요. 진짜 알죠 여러분들? 인정? 그냥 커도 있는 그대로. 야무지게 먹으면 허기 지나. 와, 이 갈비탕 진짜 깔끔하다. 아마 갈비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생각 했을걸요. 이런 거 육수 보온병에 넣어놨다가 추운 날에 컵에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서 어묵 국물 마냥 이렇게. 이 집 진짜 잘하는 거예요. 고기 뜯을 때 보셨죠? 원래 보통 고기 뜯으면 살이 잘 안 뜯기는데. 와.
국물 너무 맛있다. 저 옛날에 집에서 할머니가 갈비탕 끓여주시면 국그릇에 있는 국물 원샷 때리고 아 끝내준다 이러고 국물 리필하고. 아 이거 여러분들 매운 게 훨씬 낫다. 저는 간장보다 오히려 먹기 좋게 매운맛?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잘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이번엔 이거 갈비 큰 거 잘라서 또 말아 먹어야지. 쇠젓가락 꺼낸 겁니다. 깍두기 깍두기. 짐승 폭발. 아 진짜 와 대박. 깍두기 진짜 맛있다. 근데 갈비탕이 삼계탕처럼 통마늘, 대추, 인삼. 사장님들이 지나가면서 옆에 보고 이러셔야 되는데 눈동자만 이렇게 하고 이러셔. 여긴 감자가 슬라이스네. 통감자가 아니라. 일단 비율이 고기가 많아서 전 매우 만족입니다. 아,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집앞 아닌 집앞 국밥집 해장국집에서 너무 맛있는 국밥 든든하게 따뜻하게 잘 먹었고요. 그리고 갈비찜도 매콤하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침밥 굶지 말고 한 번쯤은 든든하게 식사하시고 날씨도 추워졌으니까 항상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길 바랄게요.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으로 뵙겠습니다. 안녕.